약 1시간 전, 결혼을 앞둔 약혼자와 다정한 시간을 보냈던 신주영. 그런데 한 시간 만에 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는 또 무슨 관계일까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와인까지 곁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남녀의 데이트 현장입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남편을 잃은 미망이, 더구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행동으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1시간여의 시간이 흘렀고 와인을 마신 신주영도 점점 취해갔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한 신주영이 남자를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서 신주영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5분 전, 술에 취해 휘청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여유롭게 화장까지 고치는 신주영. 괜찮아? 많이 피한 것 같은데? 신주영은 왜 남자 앞에서 취한 척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것일까요? 늦은 밤, 골목길을 헤매던 그들이 결국 찾아간 곳은 레스토랑 근처의 한 숙박업소. 누가 봐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여자로 보입니다. 신주영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 남자는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요? 방으로 들어간 지 10여 분쯤. 한 남자가 두 사람이 들어간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방 안으로 쳐들어간 남자는 자신이 신주영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신주영의 남편이라 주장하는 이 남자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500만 원도? 왜? 싸야? 아니, 제가 내일까지 꼭 이틀만 되니까 제발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 넌 뭐야? 빨리 오면 안 입고 있지? 내일 12시 반다.
너무 집에서 빨리 나라고 이렇게.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주영을 내버려 두고 사라져버린 남자. 이 남자는 왜 남편을 사칭하며 다른 남자를 협박한 것일까요?